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왈처 이런 부분 이제 했던 거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기타 치면은 누구나가 다 친다 그러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노래. 그게 이제 슬로우 록이에요. 슬로우 록 리듬. 자, 슬로우 록은 12비트라 그래요. 12번 치는 거예요. 이렇게 C 코드는 알죠, 이제. 자, C, F, G7. 코드만 알면 이 노래도 돼요. 슬로우 록. 제가 말씀드렸듯이 C, F, G7만 되면 노래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확실하게 좀 외우시고, 자, C 코드에서 이렇게 이제 아르페지오, 아르페지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2번을 치는 거예요. 한 마디 안에. 그러면은 12번을 치려면 C 코드를 이렇게 짚었어. C 코드를 짚고 맨 5번 선을 이렇게, 5번 선을 이 엄지손가락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세 손가락은 기타 줄 속에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자, 맨 밑에 이렇게 이걸로 요걸로 맨 밑에서 이렇게 훑어 내려오면은 1번 선이 닿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선은 요걸로 요렇게 집어넣고, 3번 선은 요걸로 금지로 집어넣고 해서, 1번 선은 무조건 이걸로만 쳐야 돼요. 이걸로만. 그리고 2번 선은 요걸로만 쳐야 돼요. 3번 선은 요걸로만 쳐야 돼요. 요 손으로. 요렇게. 요렇게만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6번, 5번, 4번은 요 엄지손가락으로 친다. 그것을 기본으로, 코드는 어차피 똑같으니 그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고, 자, 5번 선을 치는 거예요. C 코드는 도니까. 아까 도가, 그래서 제가 도가 이거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C 코드의 근음은 도기 때문에 도를 이렇게 치려면 5번 선이 이렇게 쳐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5번 선을 치고 이렇게 하면은 6번이에요. 제가 요 안에 넣으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넣으라 그랬죠? 넣고, 지금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자꾸 하다 보면 됩니다. 요렇게. 요걸 한 번 더 해주면은 12비트예요. 그게 슬로우 록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12비트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손가락이 6번 움직인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하면 12번 움직인. 그래서 12비트라 그래요. 슬로우 록.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하면은 일곱, 여덟, 아홉, 열, 못 갖춘 마디라서 에 하면서 노래 들어가야 돼. 여기서 A 마이너가 하나 더 나오네요. 아, 죄송합니다. A 마이너. 자, A 마이너. A 마이너도 이제 외워야 되죠. 자, 도 하고 이렇게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짚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또 본인들이 노래책을 찾아보고 외우는 거예요. 3,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G7 똑같이 G7 아까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 붙었어 요거 너의
있는데요. 우선 아르페지오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훑어서 두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스트로크라고 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것도 12번인데 4분의 3박자처럼 하면서 12번을 치는, 4번을 이렇게 4분의 3박자는 이거였잖아. 이거는 12번 쳤거든요. 칠 때는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막 줄이 이렇게 덩덩거릴 거예요. 그러나 좀 하다 보면은 이렇게 손목이 지금 안 돌아가서 그래요. 손목이 안 돌아가서 피크를 할 때는 얇은 피크로 이렇게, 저는 이제 두꺼운 걸로 해도 돈으로 해도 되잖아요. 지금 돈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덜컹덜컹 거릴 거예요. 근데 짠짠짠 이렇게 입으로 해야 돼요. 요게 12번 지금 때린 거예요. 3번 그래서 12비트예요. 요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나 그러면 자 이제 아르페지오 말고 스트로크로 한번 해볼게요. 너의 식으로 지금 소리는 안 나도 돼요. F 코드가 특히 소리가 안 날 거예요. 소리 안 나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리듬을 12번을 치는 것은 슬로우 록이다. 12비트 슬로우 록이다. 3번을 치는 건 4분의 3박자. 근데 요거는 4분의 3박자죠. 근데 이것은 슬로우 록이다. 그렇게까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고 리듬 한번 해볼까요? 고고 리듬. 고고 리듬은 4분의 4박자예요. 지금은 궁작작 4분의 3박자 잔잔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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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4분의 4박자인데 멜로디를 쪼개서 12비트 슬로우 록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짠짠짠짠 4번 짠짠짠짠 짠짠짠짠 아까는 짠짠짠이었죠. 근데 한 번 더 짠이 더 있는 거예요. 짠짠짠짠 그죠? 한 번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칠 때는 약간 힘을 이렇게 좀 더, 그래서 원래는 세 번째는 끊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끊는 거는 잘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것은 나중에 하다 보면 되고 지금은 세 번째를 약간 더 힘을 줘서 치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노래가 이제 슬로우 고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약 한 60% 정도는
이런 고고 노래고, 고고 리듬, 디스코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한 20%는 슬로우 락, 그리고 20%는 왈처. 대중가요는 이렇게 되고, 동요는 거의 다 왈처. 4분의 3 박자. 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 노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3% 간 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어차피 4분의 4 박자로 봐도 돼요. 범 여건은 아니고 범 4분의 4 박자로 이렇게 봐도 되니까, 이런 어떤, 스윙 리듬 이런 것들도 4분의 4 박자 뭐 고고인데, 그것은 아직 지금은 조금 단계가 이르니까 3% 가는 길, 이 노래 제가 이제 자주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이 노래밖에 없네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안 되네요. 이렇게 바람 이런 식으로 4분의 4 박자 하나 세 번이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있다. 한번 정리해 보면은 4분의 3 박자는 그 다음에 4분의 4 박자 12비트 슬로록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4 박자 고고 리듬은, 그리고 고고 리듬도 아르페지오는 코드 짓고 5번선, 5번, 3번선, 2번선, 3번선, 4번선, 3번선, 이렇게 하면 8번이 딱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덟. 그래서 8비트라 그러고 12비트라 그러고 보통 뭐 왈처는 4분의 3박자로 이렇게 비트를 잘 소리는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4분의 4 박자 8비트 아르페지오를 한번 하게 되면은 삼모둥 자, 여기도 C, F, G7만 나온 거예요. 코드 여태껏 우리 공부했던. 그래서 D나 F는 4를 쳐야 돼요. 근음이 파니까 그것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4번을 치야 된다고만 그냥 일단은 외우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G는 자 맨 위에 6번을 쳐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이제 좀 자, C는 5번선, D는 4번선, F도 4번선, 그 다음에 G는 6번선을 이렇게 쳐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 그렇게 어느 정도 지금 노래 부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요게 숙달이 된 상태에서는
한번 시도를 해봐야 돼요. 지금 시도하지 말고 요거를 한 일주일간 머리에 있는 노래하고 요 손하고 요게 따로 놀아야 되는데 이게 한 번만 해버리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